이번 시즌 빡세요. 페카, 진내전 이 두 개 때문에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방법을 찾아봐야죠. 일드가 빠졌잖아요. 일드 빠져서 공중 하나 더 챙기면서 업가딜 넣으려면은 폭탄병 대신에 로켓병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, 왜 지금 일드가 빠졌냐, 지금 페카 때문에 가드를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1코스트 두 개 들으면서 뭔가 순환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지금 이게 베스트긴 해. 경량 램창봉을 쓸 거면.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가안을 짜봤고, 그러니까 부실해 보일 수도 있어요. 근데 1코스트 두 개 그 순환을 활용해서 이제 페카 덱을 잡아보자, 그게 이 덱의 요지기 때문에 페카 상대로 지금 좀 테스트를 해봐야 돼서. 왜 또 페카 바로 나오죠? 바로 화살 나오고. 아, 근데 맞아붙다. 그러니까 페카 상대로 힘들어서 이게 될란가 모르겠네. 와, 저게 통곡의 벽이라니까 진짜. 통곡의 벽이야. 우리가 그거 뭐야, 저 바비 그래야 순환 빠르다. 그렇지. 순환으로 먹고 들어가긴 하네. 아스를 넣어볼게요. 아스를. 대포사수, 좀 위험할 것 같아요. 이게 맞는 판단인가? 아니었다. 오, 분도 무섭다. 분도 무섭다. 이거는 상대방이 좀 쥐어 짜냈기 때문에 나와봤자 도둑이거든? 내가 정말 열심히 때린 것 같은데 타워피는 비슷하네. 이유 아시는 분?
자, 이제 여기서 약간 요 정도 거리에서 어찌어찌 되기는 된다. 페카 상대로. 예, 순환으로. 아, 개오바 아니야? 야, 이거는 그냥 뒤에 없이 들어갈게요. 이거는 뭐 내가 패 뽑아준 이상 답이 없습니다. 예. 제가 뭐 패 뽑아준 이상 이거는 그냥 들어가야 돼요. 지더라도. 와, 개오반데? 영혼을 팔았구나. 어? 영혼을 팔았어. 진짜. 야, 영혼을 팔았어. 이거 맞는 건 개오바긴 한데. 그 다음 턴 이제 좀 위험. 와, 영혼을 팔았구나. 와, 뭐야. 굿. 상대방 골렘 장인이거든? 와. 어제 라이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, 페카덱, 메나덱, 메나페카덱, 막 이딴 거 계속 쓰면서 억지로 돌렸는데, 진짜 똥꼬쇼 해도 계속 제자리 걸음이었거든? 이 순환이 답이다. 설마 오물풍선 덱인가? 아, 조진 것 같은데. 아, 레전탑은 패스하고요. 드린이네요.
이거는 근데 이거는 사실 렘나를 내가 안 뽑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. 렘나 뽑아도 뭐 할 게 없어요. 인정하시죠? 할 게 없어. 그니까 할 게 없어. 오케이. 이래도 질 것 같냐? 오케이. 진폭인가 이 상대방? 아니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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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지라. 바보리 박스에 상대방 기사의 바보리다. 뭘까요? 아, 석궁이다. 아, 또 이연속 게이야? 아, 이연속 게이는 좀 너무 심한데. 어? 아. 이제 점수 좀 올라가니까 게이 덱이 나오네. 석궁은 참교육이 안 될 것 같은데. 아, 게이 할 게 없다.
쟤 파볼질만 해도 이겨. 앞으로 그냥 그렇게 부르면 되겠다. 느전탑 게이. 느전탑 게이로 하겠습니다. 느전탑 게이. 느전탑 게이. 느전탑 게이. 그건 깔지도 않죠. 아, 느전탑.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?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. 인정하시죠. 일로 와. 또이 또이 아 진짜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제. 이 펄스가 이 미쳐가지고. 아, 전진속궁을 그런 심리로 한 건 아니야. 반대쪽에 깐 거는 반대쪽으로 유도를 한 거야, 싸움을. 아, 무덤이네. 아, 무덤이네. 그니까 무덤 상대로는 데이터를 한번 쌓아봐야 돼. 일단은 뭐 잘하는 무덤이니까. 아 이거 두 이 크다 이거.
옳지, 나이스. 아스라서, 그지. 야, 저 가불기네. 아, 가불기네. 아, 내가 무리했나? 안 되네. 아까 그거 너무 아프다. 도망 독질만 해도 끝나네. 이 섹시함 끝까지 포기하지 않네. 이 마음 694등 좋습니다. 여러분들 이런 고품격 경기를 보는데 혹시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저 후원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? 오늘 추석인데 굴비라도 사 먹게. 에? 용돈 좀 챙겨 주이소.